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책은 읽어야 되는데,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될 책이 많은데 못 읽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책 읽는 시간이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책을 읽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 듣는다면 또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고 또 책을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지만 한 번은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책 읽는 것이 시간 낭비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지적 만족에 빠져 있고 배운다는 착각 속에서 뭔가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책의 세계에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저를 거기서 빼내 주셨습니다. 시골에 오면서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 책은 박스에 쌓여서 그대로 있고 그걸 꺼내보지도 못한 가운데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6, 7년 정도를 책을 거의 읽지 못한 채 시간을 지내왔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항상 배우는 것, 이 배움,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다, 책을 읽고 있다,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와, 책을 읽다니. 책 읽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라고 권장하고, 그래서 전 국민 책 읽기, 막 성도 책 읽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책 읽기는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비유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리책을 많이 읽어서 레시피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책 하나도 안 읽고라도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배워서 실제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배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배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워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변화된 삶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배웁니까? 내가 행하지 않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으려면 뭐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됩니까?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알고 있다면, 그래, 알고 있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단지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흐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잘 분별해서 피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모든 배움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진리를 명제로 생각하고 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할수 없는 것, 나를 행함으로 이어지게 할수 없는 것, 그 변화를 도출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어떤 여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여자는 죄를 중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웠길래 그렇게 됐습니까? 그 배운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법을 못 배웠구나. 네. 그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해결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구나. 네, 죄와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 이미 용서받았다거나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식으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고 뭔가 죄를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를 못하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그런 가르침들을 정말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르침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했습니다. 예, 무엇을 배우려고 했는지를 알겠죠. 내가 저걸 배우면 좀 더 나아지겠지. 내가 뭘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깨달으면 될 거야. 어떤 비결, 어떤 상담, 또 저 사람이 저런 걸 배우는데 참 좋아 보여. 나도 배워야지. 또 어떤 사람이 배웠다던데 소문 듣고 또 이 권유함을 받고 누군가 그런 거 받고 있는데 나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욕심에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다양한 그런 욕심에 끌려서 배움이라는 그 함정에,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배웁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렇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행함에 주목하셔야 된다. 실천에 주목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책을 못 읽는 거 큰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행함이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책을 안 읽어도 문제될 거 없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수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나의 됨됨입니다. 행하는 그 사람이 곧 나입니다. 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착각인 것이죠. 내가 배웠다고 해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내가 뭔가 어떤 코스웍을 끝냈다고 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변화로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행함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시간 낭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까? 얼마나 큰 열정을 요구합니까? 또 재정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꼭 그 배워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배움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강의를 받고 책을 읽고 그것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배우는 것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또 우리가 요리를 배우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배움이 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뒤지면 얼마나 많은 영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또 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홍수처럼 밀려오죠.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면 끝도 없이 배워야 됩니다. 끝없이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열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그래서
뭐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저는 감사하고 또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영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제 영상 다 보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또 저한테서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데 가서 배울 것을 배우시고 너무 이 배움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서 그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기고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하시면서 특히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책들과 자료들과 강의들과 또 영상들이 널려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로 삼고 내가 이 배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배운다고 뭔가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배움이라는 것은 항상 행함과 실천으로 연결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핵심을 추려서 행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시간 낭비하지 않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